미드웨이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미국 영토인 알류샨 열도에서는 1942년 6월부터 일본의 성공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더치하버 공습에 이어 알류샨 열도 서쪽 부분의 아투섬과 키스카섬을 일본군이 장악했습니다. 이 채널의 재생 목록 북태평양 전역에서는 이 전투 과정과 미 잠수함 그라울러의 활약, 그리고 아쿠탄 제로에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류샨 열도에서 벌어지는 공방전 1단계가 막을 내렸고, 지금부터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알류샨 열도가 미국 영토였고 일본군이 미국 영토를 점령했다는 것이 신경 쓰인 미군은 일본군의 점령 직후부터 꾸준히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을 해왔습니다. 일본군의 점령 소식을 안 이후부터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이 상륙부대에 전투기를 이용한 커버를 제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본군을 폭격을 이용해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1942년 6월 11일 B-24 폭격기 5기와 PBY 카탈리나 비행정 20기가 키스카로 몰려가 일본군 진지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카탈리나와 B-17, 24 등 폭격기들을 이용한 폭격은 3일간 이어졌고, 이 공격은 키스카 블리츠라고 이후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키스카 주둔 중인 일본군의 피해는 크지는 않았고 함정도 격침되지 않았으나, 일본군에게는 미군이 아투와 키스카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군 카탈리나는 한기가 키스카 상공에서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찍었고 영문으로 키스카 블리츠라고 이름 붙여진 영상이 유튜브에 하나 있는데,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원래 이곳으로 파견했던 항모 류조 준요와 함께 즈이카쿠와 즈이호까지 파견해 항모 내척으로 알류샨 근해에서 다시 한번 항모 결전을 노렸으나 미군 항모부대는 이 싸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결국 7월 초에 알류샨 근해를 떠났습니다. 그 이전인 6월 23일 일본 대본영이 아투와 키스카에 대한 계속 주둔을 결정해서 이제 알류샨 열도에서의 미국과 일본 간의 전투는 양측 간의 장기 공방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월 초 일본은 키스카에 1200여 명의 증원 부대를 보냈고, 미군도 알래스카 요지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계속 주로 키스카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고, 일본군은 이를 막았고, 나름대로 아직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특수 잠항정 가표적 6기도 키스카에 배치됩니다. 이러는 사이 8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원래 아투섬에 육군 북해지대, 키스카섬에 해군 특별육전대가 있었는데, 대본영은 1942년 8월 25일 아투섬에 있던 북해지대를 키스카섬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미군이 계속 키스카를 공격하면서 언젠가 알류샨 전체의 수복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고, 또한 일본군도 비행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아투보다 키스카가 더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섬을 지키는 병력이 절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 병력마저 나뉘어져 있다면 나중에 미군이 상륙했을 때 각기의 격파당할 소지가 커서 두 섬의 병력을 모아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본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류샨에서 약 7,000km 떨어진 과달카날에서는 8월 7일에 미 해병 1사단 병력이 상륙했고, 8월 21일에는 이츠키 지대가 돌격을 감행해 900여 명 중 770여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전멸한 이츠키 지대와 이를 지휘한 이츠키 키오나오 대좌는 아투섬에 상륙한 북해지대와 같은 일본 육군 제7사단 소속이었습니다. 북해지대가 명령을 받은 8월 25일은 이미 21일에 테나루 전투의 결과가 대본영에 전해진 후였고, 당시 대본영 참모본부 부원이었던 이모토 쿠마오 중좌의 전후회상에 따르면 과달카날의 상황이 하도 급해서 알류샨 열도의 병력 집중 논의는 그렇게 많은 의논 없이 바로 처리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은 계획에 따라 키스카섬으로 이동을 개시해서 9월 18일경까지 완료하는데, 이 작전은 미군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모종의 작전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아닥섬은 미군의 서쪽 최전방 기지인 움낙에서 약 570km 정도 떨어져 있고, 키스카의 일본군으로부터는 약 3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알류샨 열도의 소강 상태를 깨고 미군이 점령하기로 마음먹은 곳이 바로 이곳 아닥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섬에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두세 달 걸린다는 조사 결과로 인해 미 육군에서는 서쪽에 타나가 섬을 선호했었는데 아닥섬이 항구로 쓰기에 더 적합해서 미 해군에서 이곳을 밀었고 결국 해군의 뜻이 관철됩니다. 그 대신 비상 활주로로 동쪽의 아트카 섬을 이용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미군은 8월 28일 소수의 병력을 잠수함으로 아닥섬에 잠입시켜 일본군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더차보 쪽에서 미군 상륙부대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고 8월 30일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육군 제4보병연대를 주축으로 한 병력 약 4,500명이 당시 임시로 준장계급이었던 유진 랜드럼의 지휘하에 아닥섬에 상륙했습니다. 8월 30일은 아닥섬 인근에 폭풍이 심하게 불었다는데요. 아침에 상륙을 시작해 고전 끝에 밤늦게까지 작전을 전부 마치고 미군은 아닥섬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륙한 공병대가 바로 적절한 위치를 골라 활주로 공사를 실시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임시로 쓸 수 있는 활주로를 열흘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 사이에 미군 항공기들은 일본군이 아닥에 미군이 상륙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P-38 전투기 등을 동원해 키스카를 공격하면서 최대한 일본 정찰기가 못 뜨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아닥섬의 미군 비행장에 P-38 등이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아닥 활주로에 카탈리나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은 바로 이 비행장을 이용해 키스카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1942년 9월 14일 아닥의 비행장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40여 대의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키스카의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함정 두 척이 침몰하고 여러 대공포 진지와 건물들이 파괴되었으며 인명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은 이곳에 제대로 된 비행장이 없었던 관계로 위사진에 나온 초기 제로기의 파생형인 이식 수상 전투기 5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계속되었던 출격으로 지친 조종사들은 미군 조종사들의 상대가 안 되었고 이날 공격에서 이식 수상 전투기 3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또한 9월 25일의 공습에서는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왕립 캐나다 공군 소속이었던 케네스 아서 부머가 남아있던 이식 수상 전투기 2기 중 하나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1940년 9월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켰는데 이번에 키스카에서 일본기를 격추시켜서 2차 대전 연합군 조종사 최초로 독일기와 일본기를 전부 격추시킨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닥섬은 연합군이 알류샨의 일본군을 쉽게 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과 알래스카 전역에 미 육군을 지휘하고 있던 장군은 사이먼 버크너 소장이었는데 아닥섬을 완전 요새화해서 알류샨 열도 서쪽으로의 전진기지로 삼고 개인적으로는 알류샨을 거쳐 일본으로 쳐들어간다는 야망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솔직한 성격이기도 해서 알류샨 전역에서 당시 미 해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닥섬도 병사들이 생활하기에는 영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밖에만 나가면 푹 젖는 것을 감수해야 했고 비가 올 때는 대략 초속 26m 정도의 강풍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은 텐트에서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닥섬의 군기지 건설은 이후 몇 개월 동안 해군 공병대 시비즈가 맡게 됩니다. 아닥에서 발진하는 미군 항공대에 의한 키스카 일본군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9월 26일에는 탄약고에 미군 폭탄이 명중해 엄청난 양의 탄약을 잃었고 얼마 안 있어 유류 저장고도 피탄되어 항공연료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 30일에는 일본 수상정찰기 한기가 아닥섬의 미군 비행장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미군이 아닥에 상륙한 지 한 달, 활주로가 완공된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이 정찰기는 비행장의 존재와 함께 미군 폭격기 22기, 전투기 30기가 보인다는 보고도 합니다. 사실 일본군은 9월 이후 공습을 받으면서 미군이 더치아버 서쪽에 있던 비행장을 더 전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의문이 안 좋은 쪽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일본군은 수상기, 잠수함, 대공포 탄약 등의 키스카 보급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미군의 공습은 계속돼서 10월 16일에는 일본 구축함 하츠하루가 미군 폭격기에 명중탄을 맞고 다음해 9월까지 수리를 위해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공격에서 보급품을 싣고 키스카로 오던 일본 구축함 오보로가 미군 폭격기의 폭탄을 마침 싣고 오던 탄약에 맞아 함 전체가 폭발하고
바로 침몰했습니다. 오보로는 전체 승조원 219명 중 202명이 사망하고 17명만 구조되어 생환했습니다. 일본군에게는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키스카에는 계속 보급이 들어오면서 일본군의 방어선이 굳어졌고 미군도 폭격만으로는 키스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9월 10월 초순이 지나고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그동안의 알류샨 작전을 또다시 대폭 변경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 전 버리고 온 아투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9월 중순부터 아투섬을 버리고 키스카에 병력을 집중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스카섬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암치트카섬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미군이 점령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본군에 입수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적극적인 작전을 펼쳐 알류샨 열도 전체를 탈환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된 가능성이 바로 미군이 키스카의 뒤를 돌아 현재 아무도 없는 아투섬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키스카는 앞뒤로 포위되어 보급도 힘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일본은 버리고 왔던 아투섬을 재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키스카의 병력을 다시 전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부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투섬 재점령은 주로 일본 육군 측에서 강하게 주장했는데 원래 일본 육군은 만주를 넘어 북방에 소련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과 전쟁을 하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한 일본 해군은 알류샨 열도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류샨 쪽을 맡은 일본 북부군은 이곳밖에 싸울 데가 없어서 항상 적극적이었으며 이것이 아투섬을 다시 점령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투섬에 다시 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과 동시에 무기와 병력 등은 육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낸다는 당시 기록도 있습니다. 아투섬 재점령에 관한 최종 명령은 1942년 10월 20일에 내려졌습니다.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알류샨 열도 전역.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